지난 시간에 열심히 120분 동안 그 원격 강의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퍼러블 오디를 어떻게 푸는가? 저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세퍼러블 오디가 뭐냐? 일개 상미분방 정식, First Order OD 중에서 우리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한쪽에는 Y로만 이루어진 식이, 한쪽에는 X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미분방 정식을 변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미분방 정식을 Separable OD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얘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 적어봤습니다. 뭐 X 있고 Y 있고 Y 프라임 있고 X 많아야 그 Y나 FX의 미분이 딱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First Order입니다. 그리고 Y는 X에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미분방 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었습니다. 얘가 Separable이냐? 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Y'을 dy by dx로 놓고 dy와 dx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한쪽에는 x만, 한쪽에는 y만으로 모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어디 보자. 여기 1 플러스 y제곱이 이쪽으로 가고 d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세퍼러블이 될것 같네. 한번 써봅시다. 2y 나누기 1 플러스 y제곱 dy는 x dx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에는 y만, 오른쪽에는 x만. 당연히 세퍼러블 OD네요. 얘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을 그냥 단순히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해 봅시다. 뭐가 나오나? 적분할 때는 첫 적분에 마지막에 적분 상수가 붙는다는 걸 잊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y 제곱을 미분하면 그냥 2y가 되니까 로그 1 플러스 y 제곱인 건가? 오른쪽은 x를 적분하는 거니까 1분의 1 x제곱 플러스 c인 건가? 이게 답입니다. 그쵸? 뭐 양함수 꼴로 바꿔주고 싶기도 한데, 양함수 꼴로 바꾸려면 지수 취하고 빼기 1을 해도 루트가 들어가니까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x와 y에 관한 복잡하게 생긴 미분방 정식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으면, 한쪽은 x로 한쪽은 y로 이렇게 싹 모을 수 있으면 우리가 Separable O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Separable OD의 응용 하나, 그리고 그 Linear OD라고 좀 중요한 미분방 정식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parable OD의 응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Separable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세퍼러블이 아니라서 X랑 Y로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잘 보면 치환 한 번만으로 세퍼러블 OD로 바꿀 수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고,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Y'이, 물론 X와 Y의 함수긴 한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X분의 Y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X분의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이 x분의 y를 u라고 한번 해봐요. 저거는 지금 x와 y에 관한 식인데 u랑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u도 x에 관한 함수 맞죠? y가 x에 관한 함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y가 xu가 되고
따라서 y 프라임은 x로 미분해야 되니까 u에다가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미분하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정리해 보면 여기 u 프라임 x 더하기 u가 y 프라임 즉 fu가 되고 따라서 u 프라임 x는 fu 마이너스 u가 되잖아요. 뭐 별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식을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해 본 것뿐이에요. 그럼 얘는 아까 x와 y는 separable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u랑 x는 separable 관계에 있습니다. 왜? 얘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fu 빼기 u분의 du는 x분의 dx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u'이 du by dx니까 dx 오른쪽으로 갔고 여기 오른쪽에서 u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fu-u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맞네? 왼쪽에는 u만 있고 오른쪽에는 x만 있네? separable ODE가 됐습니다. 맞죠? u를 x에 관한 함수로 봤을 때 separable ODE가 된 겁니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u를 찾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방법대로 u를 찾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 u에다가 x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인 y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어려운 예도 있고 쉬운 예도 있는데 좀 재밌는 예부터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 어디 보자. 2x y, y 프라임은 y 스퀘어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딱 보면 세퍼러블 아니죠. 이거 뭐 어떤 식으로 x를 움직이든 y를 움직이든 아니면 뭔가로 나누고 곱하고 다양하게 한다고 해도 한쪽 변에 x만 한쪽 변에 y만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여기 세퍼러블 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처럼 혹시 x분의 y에 함수꼴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나 안 되나 봐봐요.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뭐. y'은 어떻게 하나? exy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exy분의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냥 나눴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만큼 한번 나눠봅시다. xy로 나눠야 되니까 x분의 y 역시 xy로 나눠야 되니까 y분의 x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저 리덕션에서 그 리덕션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분의 y의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x분의 y를 여기 x분의 y를 u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를 가져와 봅시다. 이 형태를 취하을 하면 어떻게 되냐? u 마이너스 u의 인버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네. 그렇죠? 2분의 1 u 마이너스 u의 인버스. y 프라임이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y 프라임은 어떻게 나타냈나요? u 프라임 x 플러스 u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아까 저 위에서 설명한 대로 x분의 y를 u라고 하면 이 위에서 계산해놓은 대로 y'이 u'x 더하기 u가 되잖아요? 맞죠? 이거 그냥 그대로 써온 겁니다.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y'을 u에 관해서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 치환으로 아래처럼 나타낼 수도 있었고 위처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위는 미분 방정식에서 온 거고 아래는 x분의 y의 함수 꼴이다 라고 정의한 저 빨간색의 원으로부터 나온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 둘이 같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따라서 u'x 더하기 u 여기 아래에 나왔던 이 식이랑
원래 미분 방정식을 변형해서 나왔던 식, 저 파란색 밑줄 그었던 식이 y 프라임이 2분의 1 u 마이너스 u 인버스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그 두 식이 같은 겁니다. 이제 얘를 풀면 되겠다. 그냥 세퍼러블 ODE처럼 생겼으니까 풀어봅시다. 뭐 여기에 u 프라임만 남겨놔야 여기에 있는 u들을 전부 오른쪽에 있는 u들을 전부 가져오는 게 편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된 거 맞죠? 양변에서 u를 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냥 단순히 통분해 준 겁니다. 어? 얘는 du by dx니까 dx분의 x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겠네? 한번 옮겨봅시다. 오른쪽은 뭐가 되나? x분의 dx가 되겠네요. 왼쪽은 뭐가 될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전부 왼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놔둡시다. 더 계속 편해 보기 편해 보인다. 이렇게 되겠네. 왼쪽에는 U만, 오른쪽에는 X만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Separable OD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복습을 할때 이런 비슷한 형태의 함수를 Separable ODE로 푼 예제입니다. 우리 이거 풀수 있죠. 그냥 로그 유제곱 더하기 1이니까. 따라서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해요. 늘 그렇듯이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적분 상수가 나오겠고, 왼쪽은 로그 1 플러스 u 스퀘어, 오른쪽은 마이너스 로그 x.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나오겠습니다. 적분 상수 그냥 c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c스타라고 쓴 이유는 앞에 수업에서도 했듯이 양변에 로우가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우리가 지수함수를 취해줄 겁니다. 그럼 지수함수를 취해준 e의 c스타는 새로운 적분 상수가 될것 같으니까 그 새로운 적분 상수를 c로 놓기 위해서 그냥 여기는 약간 다른 이름을 쓴 겁니다. d로 해도 e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지수함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 x 아니지. 여기 로그 x 더하기 c를 그냥 똑같이 정리해 보면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1 플러스 u 스퀘어는 여기에다가 전부 지수함수를 취한 거니까 2의 로그 x분의 1 더하기 c 스타. 그쵸? 그러면 여기는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건데 이때는 2의 c 스타가 파시티브예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c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근데 x가 양수거나 음수거나에 따라서 c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분의 c라고 얘기할 때는 c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설명을 한 겁니다. 원래는 절대값이 있어요. c는 양수여야 됩니다. 하지만 c가 음수일 때도 x가 음수면 해가 성립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u를 우리가 x분의 y로 놨으니까 1 플러스 x분의 y의 스퀘어는 x분의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양변 x 스퀘어를 곱해 봅시다.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는 cx.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정식이네? 이거 무슨 방정식인가요? cx를 이쪽으로 옮기면 반지름이 2분의 c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분의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분의 c 제곱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끝. 이거 C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즉, 솔루션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루션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X축과 Y축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맞죠? 뭐 별거 없었지. 여기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이 뭐지? C를 바꿀 수 있습니다. C를 바꿀 수 있어요. C를 바꾸면 어떻게 돼? 2분의 C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C는 0.5인가? 맞죠? C가 1일 때는 반지름이 0.5, 0인 1이 되는 거예요. 0,0을 지나야지. 이렇게 씁니다. 이게 C가 1일 때입니다. 그쵸. 반지름이 2분의 C고 얘가 2분의 C의 제곱이니까. C가 2일 때는 반지름이 1인 1이 되겠네. C가 3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C가 4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솔루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C가 음수면? 음수여도 상관없지 뭐. 얘가 음수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 수학원 같은 데서 좀본것 같다. 각각의 원이 하나의 솔루션을 나타내는 솔루션 커브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를 몇개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C는 3일 때 솔루션 커브입니다. 뭐 별거 없죠. 그냥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얘 말고 얘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끝까지 계산하지 말고 중간에 가능한 리더션까지만 해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를 해보고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좀 익숙할 테니까. 그래서 세퍼러블 OD가 아닐 때도 혹시 함수가 x분의 y에 의존하기만 하면, 그래서 x, y 따로따로가 아니고 x분의 y가 바뀔 때 공통적으로 동시에 바뀌는 함수면 그러면 세퍼러블 OD처럼 취급할 수 있구나라는 게 그냥 방금 말한 것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예로는 xy 프라임이 x 더하기 y라고 해봅시다. 얘도 방금 같은 리덕션을 쓸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려면 그 리덕션을 하기 전에 x분의 y의 함수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죠 뭐. 어디 보자. 이 함수는 y 프라임이 x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y니까 오케이. x분의 y에만 의존하는 함수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덕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리덕션을 한 번을 사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되게 간단하네. 아까보다 더 간단하네요. 얘는 1 플러스 u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x분의 y로 치환했으니까. x분의 y를 u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겠네. 얘는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해도 되고, 알고 있으면 그냥 써도 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y프라임은 u프라임x 더하기 u였어요. 단순히 u는 x분의 y를 y에 관해서 쓰고 그냥 미분한 것뿐입니다. 함수의 곱셈의 미분이죠. 이 둘이 y프라임으로 같은 겁니다. 써봅시다. 따라서 1 플러스 u는 u프라임 x 더하기 u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죠. 뭐 사라지고. 따라서 u프라임 x는 1이고. 따라서 u프라임은 x분의 1이고, 따라서 du는 어디 보자. du는 dx 아니지. x분의 dx고, 따라서 세퍼러블 OD가 됐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네. 맞죠? 따라서 u는 어디 보자. log x 더하기 c. c는 상수. 실수, 어떤 것도 될수 있는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별거 없네?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u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x분의 y잖아요. 따라서 x분의 y가 이런 식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y를 구해야지. 양변 x 구해주면 끝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적분상수는 적분을 하자마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분을 붙이면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x 로그 x 더하기 c. 명백히 다른 함수입니다. 그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적분상수를 붙이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쉽죠? 여기다가도 역시 중요하니까 코션이라고 한번 써놓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뒤쪽에서 물론 역시 리덕션 오브 오더를 사용한 미방 같은 것들의 풀이도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세퍼러 보디를 간단하게 사용을 해서 미분방 정식을 풀어본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딱 예제를 두 개만 하긴 했지만 리니어 OD라고 2.1단원에 나온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리니어 O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